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패션 잡화 카테고리인데요. 그 패션 잡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알림 신청부터 전환까지 그 본펀딩까지 유저 관심을 끌어와서 전환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카테고리입니다. 그 일반 브랜드 환경에서도 그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만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카테고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 소재가 포함된 캠페인은 CTR 3% 이상 980%의 광고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컬러와 디자인이 강조된 비주얼 영상을 가운데 배치하고 문구를 통해서 수납력에 대한 강점을 바로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광고 이미지에 수납력에 대한 어필을 과도하게 하셨다면 컬러감과 비주얼이 보이지 않는 이슈가 있었겠지요. 이두 가지 포인트를 영상과 최상단 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광고를 통한 성과뿐만 아니라 펀딩 달성액도 1.5억 이상을 달성하신 성공 사례 소재입니다. 네, 다음은 패션 잡화 카테고리인데요. 패션 잡화는 예쁜 이미지나 착용 컷, 디자인 같은 컷으로 어필은 할수 있지만 전환까지 끌고 가기가 좀 매우 어려운 카테고리입니다. 예쁜 옷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경우가 많고, 사실 와디즈 펀딩에서는 알림 신청 후에 배송까지 받는 그 기간의 흐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알림 신청 대비 실제 펀딩 참가율이 좀 낮을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일반 패션 잡화 브랜드에서도 당장의 매출을 끌어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정도로 패션 잡화 카테고리는 광고의 매출 지속성을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카테고리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이제 패션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매출의 지속성을 위해서 카탈로그 광고를 기본적으로 깔아두시고 다른 제품들을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양성을 자주 수시로 바꿔서 유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와디즈 패션 잡화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워드 구성 안에서 선택의 다양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패션 잡화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소구하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끌리시고 선택할 옵션이 많다라는 부분을 슬라이드 컷 또는 GIF 컷으로 다양하게 유저에게 제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더해서 텍스트의 어필보다는 비주얼 컷을 강조하셔서 시선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예뻐 보일 수 있고 이 속옷을 입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컷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귀한 것에 끌리는 희소성을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가질 수 없다라는 압박감을 주는 것입니다. 한정 수량의 어필이라든가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나 구성에 대한 임박감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시즌성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 계절에만 제작되는 구성이라는 어필도 매우 좋고요. 시즌 활용은 곧 희소성을 어필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거고 제품의 가치를 어필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광고 소재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패션 잡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다른 리워드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리워드 스토리를 설득하실 소재에 녹이시는 게좀 부정반응일 때가 있는데요. 패션 잡화 카테고리에서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던 원단이다. 이 디자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어필해 주시는 것도 희소성 어필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광고 소재를 다양하게 좀 보여주셔야 희소성도 어필하고 리워드까지 참여를 끌고 가실 수 있는 흐름을 주는 장기적인 힘을 주는 소구와 콘텐츠가 전환 성과에 도움이 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즉이 내용들에 집중하셔서 소재를 제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푸드 콘텐츠인데 푸드 카테고리인데요. 푸드 콘텐츠에서 기억해야 하셔야 할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식감을 자극한다인데요. 무조건 맛있어 보여야 하고, 먹어보고 싶고, 먹는 것만 보아도 군침이 돌아야 하는 컷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때 예쁘게 연출된 패키지 이미지보다는 실제로 먹고 있고, 맛있는 색감을 보여주는 생동감 넘치는 소재에서 유저 반응이 높게 나타나 줬고요. 여기서 더 플러스 하나 더 좋은 시선은 사람이 먹는 시선에서 찍은 컷을 활용하시는 게좀더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가지는 컷입니다. 시즌에 맞춰서 나오는 특산품 리어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 특성을 매우 메이는 소구에 두셔서 적극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계절에 아니면 다시는 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 과일이 이 시즌에 어떤 물량만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광고 소재에 같이 녹여주시면 좋고요. 먹어본 사람이 후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뭐 맛있어요, 뭐 패키지가 배송이 빨랐어요 이런 부분보다는 이영자님이 어필하시는 식감을 좀 문구로 활용하셔서 맛있어 보이는 문구처럼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카레 광고를 제작한다면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카레를 비비는 장면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하나의 색깔로 뒤섞여지는 컷이 그렇게 호감인 컷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레 광고를 만약에 제작한다면 연출되어 있는 밥 위에 예쁘게 카레를 세팅해 놓으시고 제가 활용하는 제가 어필할 수 있는 GIF 컷은 계란 노른자를 숟가락으로 살짝 올리는 컷을 활용해서 노른자라는 그 노랑색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식감을 자극하는 컷으로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와디즈 브랜드에 걸맞고 참신하고 어디에서도 본 적도 없는 리어드였는데요. 연구기간을 메인으로 어필 하셨고요. 컬러를 활용하시는 식감 자극에 실패하셔서 매우 신선한 리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CTR이 0.5%에 그치는 성과 케이스도 있었습니다.